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상월선원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한 달가량 앞두고 강원도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원에서 예비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천리순례 대장정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는 이번 1박 2일 일정으로 순례단은 준비 상태를 살피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들을 비롯해 간편한 복장으로 배낭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설렘 가득한 표정입니다. 다음 달에 열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예비순례 현장입니다. 단체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백신은 몇 차까지 1차 맞았습니다. 맞으셨어요? 1차 체크해 주시고요. 삼보사찰 순례단은 모두 9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 예비순례에는 85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상월선원 자비순례 동참자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정진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철저한 어떤 그 자기와의 내면의 싸움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부족한 것들,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 털어내면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원에서 펼쳐지는 예비 순례길은 20여 킬로미터. 천리 순례의 2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굳건한 수행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예비 모임이 정말 가장 멋있고 또 보람 있는 모임이 돼서 9월 말에 시작되는 삼보사찰 순례대회가 정말 원만히 성취되도록. 이번이 첫 순례라는 종도도 많았는데 참여 이유는 같았습니다.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9월 초에 이제 49제를 마무리하면서 사찰 가고 싶은데 혼자 갈까 했었는데 이렇게 순례길이 있어가지고 타임도 잘 맞았어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스님 생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각오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순례단의 치열한 수행 정진 열기는 벌써부터 삼보사찰 천리순례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